고맙습니다. 바로 기출문제집을 가지고 앞으로 4주에 걸쳐서 문제풀이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이 기출문제는 앞으로 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많은 문제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시험 대비를 할 때는 문제에 집중해서 또 기출문제집을 좀 가지고 반복적으로 많이 풀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공중개사 시험은 나왔던 파트에서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내용을 알게 되시면 합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니까 이 기출문제집을 가지고 좀한 두세 번, 한네번 정도 반복적으로 풀어보십시오. 이 공법, 이 기출문제집은 해설을 아주 충실하게 해놓고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만 잘 소화해서 들어간다면 공법은 나름대로 무난히 통과가 되도록 이 기출문제집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문제집을 좀 반복적으로 풀어보십시오. 그러면 일단 목차를 좀 보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최근 약 10년에 걸쳐서 기출된 내용들을 수록해 놓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나왔던 문제를 쭉 순차적으로 차례로 구성을 했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잘만 정리하면 나왔던 파트에서 대부분 약70% 정도 나오니까 이 문제집을 가지고 해설을 꼼꼼하게 보시면서 해설을 좀 꼼꼼하게 보시면서 집중적으로 시간 날 때마다 이 문제집을 가지고 공부를 하십시오. 우리 부동산 공법은 잘 알고 계시다시피 총 6개 법률로 구성되어 있죠. 6개 법률 중 가장 출제 문항수가 많고 중요한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률입니다. 12문제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공부할 때이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률을 좀 많이 공부하는 게 좋아요. 시간을 좀 투자할 때에 이 법에다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공부하십시오. 12문제 나오면 10문제 이상 마치도록 좀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공부하시면 그대로 점수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택법을 좀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주택법. 이 주택법이 양은 적지만 출제 문항 수가 7개 나옵니다. 그래서 주택법을 좀 공부를 많이 할 필요가 있다. 조만간 또 공법 요약집이 나가겠습니다만은 요약집이 나오면 요약집을 또 병행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건축법이죠. 이 건축법은 양이 좀 많고 그거 외울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욕심부리면 좋겠지만 좀 점수 얻기는 쉽진 않아요. 그래서 건축법도 7문제 나오니까 관심 있게 해둘 필요가 있고요. 일단 세 가지 법을 집중으로 공략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개발법 6문제, 정비법 6문제. 이것들은 사업 시행절차법으로서 내용이 좀 방대하고 좀 공부하는 데 약간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반타작만 해야겠다 이런 각오로 접근하면 좋습니다. 세 문제 정도. 농지법은 2문제 나오는데요. 한 문제 정도 마치도록 공부하면 돼요. 그래서 이 부동산법이 2차 과목이요. 시험 문항수 40문제 나오죠. 그리고 바로 16문제 이상은 꼭 맞춰야 되고요. 최소 16문제 이상은 맞춰야 되고 많게는 24문제 맞추면 끝나죠. 60점 맞으면 제 역할 다한 것입니다. 설령 60점을 못 맞았다 하더라도 중개사법에서 점수 좀 얻어가지고 보태주면 합격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16문제 이상은 꼭 맞추도록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지금부터 또 열심히 하면 다들 20개 이상, 24개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출 문제집하고 공부할 때 해설을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해설까지 꼼꼼하게 해서 들어가면 최소한도 20개 이상은 다 맞아요. 20개에서 한 27개 정도는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집중적으로 공략하십시오. 그러면 바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 들어가겠는데 12페이지 나오죠. 찾았죠? 12페이지. 자, 먼저 국토계획법을 보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 너무 기니까 이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약자로 국토계획법 이렇게 할 테니까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그에 따른 시행령.
이걸 묶어서 법령이라 합니다. 법령. 아시겠죠? 법령. 그래, 국토개획법령을 지금 보겠는데, 국토개획법령은 12문제가 출제된다 했습니다. 1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이 국토의 계획 및 논란 법률에 가면 용어의 정평이 나오고, 용어의 정에서 21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기반시설이라는 게 나오죠. 기반설. 이 기반설이 계속 출제되고 있어요. 기반설. 이 기반설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자동차 정류장에 대해서 출제가 됐습니다. 자동차를 받쳐놓을 수 있는 장소죠. 자동차를 받쳐놓을 수 있는 장소. 정류장. 이 자동차 정류장 기반설인데, 이것은 다시 이름을 세분해 나갈 수 있어요. 세분. 가늘세 날품. 그래, 자동차 정류장은 총 종류가 6개가 있습니다. 이 6개를 알고 있는가를 출제했습니다. 자, 1번. 기반시설인 자동차 정류장을 세분할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이 자동차 정류장에는 여객 자동차 터미널이 있고요. 화물 터미널이 있고요. 그다음에 차고지, 차를 바치는 차고지가 공동 차고지가 있고 공용 차고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물 자동차 휴게소라는 것도 있고요. 복합 그 환승센터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자동차 정류장 하는 겁니다. 이름만 다르지 그 내용은 다 자동차를 바치게 되는, 거기다 정차시키게 되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광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광장도 세분을 해서 규정해 놓고 있는데, 광장이 5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건축물 부서광장이 있거든요. 건축물 부서광장은 자동차 정류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바로 그것이 문제가 되었던 건데, 교통광장, 그리고 뭐 일반광장, 경관광장, 지하광장, 건축물 부서광장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광장 일종이지 자동차 정류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었던 것입니다. 자동차 정류장은 한번 기출됐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관심 있게 자주 봐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름을 좀 알아주세요. 여기에 자동차 터미널, 화물 터미널, 공동차고지, 공동차고지, 공용차고지. 공동차고지는 A버스회사, B버스회사가 같이 이용하는 공동차고지죠. 운행을 저녁에 중단하고 이제 기사님들이 주무시러 갈 때에 차를 거기다 보관하고 갑니다. 이걸 차고지라는데요. A회사, B회사, C회사가 같이 운영한다 그러면 공동차고지. 시에서 운영한다 그러면 공용차고지,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복합환승센터, 대표로 대전광역시 가보면 그런 복합환승센터라는 그 자동차 정류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자동차 정류장이라 합니다. 화물, 자동차 휴게소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겠습니다. 작년에 이건 출제됐던 건데요. 이 도시군계획사업, 도시군계획사업은 세 가지가 있다. 이거 세 가지가 무엇인가 그러면, 일단 도시군관리를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세 가지.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발사업, 정비사업이 있다. 다만 그 사업의 시행 절차를 규율하고 있는 법은 각각 다르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국토개법, 그리고 도시발사업은 도시개법, 그리고 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이다. 도시 및 중앙. 이렇게 좀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것은 세 개 다 해당합니다. 작년에 나왔는데 문제가 아주 쉽게 나왔어요, 이게.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은 14페이지. 광역 개공과 광역 도시가 나와있죠. 자, 그래, 여기 광역 개권. 이게 계속 출제가 되고 있네요, 지금. 매년. 광역 개권 지정하고, 그 다음에 광역 도시계 수립 문제. 이게 나오는데, 먼저 이 광역 개권 지정은 누가 하느냐? 둘 이상의 시도를 묶어 지정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고, 그 다음에 도호 관할계획 냈다 지정할 때는 도의사가 지정합니다. 그래서 지정은 두 명만 할 수 있다, 이거 아셔야 되고, 이 광역 개권 지정되면 반드시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하고 그 장소에 대한 장기 발전 방안을 제시해서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광역 도시계획 수립은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했다 그러면 그쪽에 있는 시도사가 수립해서 국장님한테 3년에 승인하죠. 만약 3년에 승인이 안 되면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수립하죠. 그래서 수립권자는 시도사가 있고 국장이 나올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가 수립하면 자기가 스스로 확장합니다.
그리고 이 도의사가 도후 관옥에 있다 지냈다 도의사가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시장 또는 군수가 3년의 공동으로 수입해서 바로 지정권자인 도의사한테 승인청에서 승인받기 때문에 도의사가 승인권을 행사하죠. 3년에 승인청이 안 들어왔다 그러면 지정권자인 도의사가 직접 수립하고 자기가 스스로 확장합니다. 이런 것들이 떠올랐으면 좋겠고 이때 그래서 수립권자는 결국 국토교통부장, 시도사, 그 다음에 시장수 이네들이 있죠. 자, 그래 이때 이네들이 수립할 때 수립 절차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되고 또 승인권자, 확정권자가 그 승인 확정할 때 거치는 절차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정권자인 이네들이 지정할 때 절차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두셔야 돼요. 자, 여기 봐봐요. 이 광역회권의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과 도의사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 필요하면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고 아니면 이 안에 있는 시도사가 시장군수가 얘네들한테 지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을 받아서 지정과 그 범위를 변경해 나갈 수 있어요. 변경청, 진영청 할 수 있거든요. 얘네들이. 또 국토교통부장으로 급여 같은 다른 부서의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지정해달라, 변경해달라 그 범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청이 들어가서 이네들이 반영해가지고 지정을 해 나갈 때 바로 이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을 하기 앞서서 미리 그 저기 시도사 의견 듣고 도의사는 시장수 의견 듣습니다. 의견 듣고 나서 심의를 꼭 의견 듣고 나서 심의를 꼭 거쳐야 돼요. 이때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도시내 심의를 꼭 거쳐야 되고 이 도의사는 지방도시내 심의를 꼭 거쳐서 지정하고 통보를 해줍니다. 여기 지정했던 장소를 관하고 있는 자에게 통보해 주죠. 여기 봐봐요. 이때 광역회권을 시정할 때는 인접해 있는 이렇게 터, 뭐, 광, 서울특별시, 인천광시, 경기도에 있는 시, 군들,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묶어서 시정합니다. 이렇게. 이때 지정할 때는 특광, 특특, 시군의 관악역 전부를 포함해서 광역회권이다라고 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일부를 포함해서 정할 수 있는데요. 이때 일부를 포함해서 정할 때 여기 봐봐요. 광역시 내 무슨 구가 있다 구 단위로 잘라가지고 편입해가지고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이 있다면 군 단위로 잘라가지고 편입해서 지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군적을 일부 포함해서 정할 때는 군의 읍 단위로 잘라가지고 면 단위로 잘라서 여기까지만 광역기권이다라고 정을 해나갈 수 있다는 걸 이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절차가 걸쳐서 지정이 있게 됐다면 그 장소에 장기 발전망을 제시하는 광역도시 수립될 때에 수립권자는요 기초조사 꼭 해야 됩니다. 필수적입니다. 기초조사할 때에 그 자료가 정보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정보는 기초조사 정보책인데 정보인데 기초조사에서 얻었던 정보는 구축해서 운영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 내용은 몇 년마다 등록된 그 정보를 다시 수정하기 위해서 다시 검토해서 반영하냐 5년마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정리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기초사 끝나면 공청회가 반드시 개최돼야 돼요. 공청회 개최할 때는 주민 플러스 관계 전문가 의견 꼭 청취해야 되고 공청회 개최를 통해서 제시된 의견 반드시 반영할 필요는 없지만 바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반영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 이 공청회 개최할 때는 광역 개권 단위로 한 번 개최되지만 수개의 측으로 구분 제재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시고 공청회 개최할 때는 바로 수립권자가 직접 개최하는 거 아니고 지명한 자가 와서 주재하면서 개최는 수립권자가 하는데 주재는 수립권자가 지명한 사람이 한다는 것. 그리고 이제 지자체 내 의회 의견 듣습니다. 보세요. 여기 국장이 정한 시도의 경우는 시도의회 의견 들어요. 그리고 도가 포함되었을 때는 그 시군이 있을 건데 시장수 의견도 듣습니다. 그리고 도의사가 제한 장소에 수립했던 시군의회 의견 들어요. 그러나 구의회 의견 들을 일 없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때 의회에게 보내면 30 의견 제시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승인하든 확정하든 절차 똑같아요. 협의 꼭 걸치고 심의 걸치죠. 이때 협의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다른 부서의 장관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합니다. 중앙장하고 협의하고 협의 요청들하면 얘네들 30인의 의견 제시하죠.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에 있는 중앙도시내 심의 걸쳐 중앙도시내 심의 걸쳐서 승인 후 송부하면 시도사가 받아서 그걸
공부했다 공과하고 30 이상 우리에게 열람을 우리가 요구하면 30 이상 열람시키 끝을 보죠. 확장할 때도 같습니다. 근데 도사가 승인하든 확장하든 그때는 도산하에 있는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도청에 있는 지방도심에 거쳐서 승인하든가 확정 후 다시 송부해 주죠. 얘네들한테. 그래서 그네들이 받아가지고 시장, 군수가 시군에서 발행하는 공보에다가 그 내용을 공고하고 30 이상 열람시켜서 끝을 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 과학의 도시계획은 바로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광역 도시계획은 바로 이것보다 하위계획이죠. 국가계획보다 하위계획입니다. 그래서 국가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장소에서 이 계획을 만들 때는 이 광역 도시계획 이 계획에 부합되어야 된다. 이게 더 상위이니까 이거 하위계획. 알겠죠? 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이 광역 도시계획 봐보세요. 수립 기준. 수립 기준 누가 정할까요? 기준. 국토교통부 장관. 기준 다음에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이 정도를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문제 이제 쫙 풀어볼까요? 자, 1번부터 들어갑니다. 광역 도시계획 설명 옳은 것. 책 문제 봐보세요. 광역 도시계획 설명 옳은 것 찾았나요? 자,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 기권을 지정하려면 지방도시 심의를 거쳐야 한다. 맞아, 틀려요? 틀렸죠. 지방이 아니라 봐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 중앙, 알겠죠? 도의사는 지방 이렇게 차있죠. 그래서 중앙으로 바꿔야 되겠고요. 2번 도의사가 시장수 요청으로 그 관할 시장 군수하고 공동으로 광역도시를 수립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자기가 지정했던 장소니까 자기가 확정만 되지 국장한테 승인받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3번 중앙행정기관장은 국토교통부장한테 그렇죠. 이 중앙행정기관장은 국토교통부장한테 이 광역계획권 지정했던 장소 좀 변경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할 수 있어요. 요청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없다가 틀렸네요. 지정해달라 그 범위를 변경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없다가 틀렸죠. 4번 시장 군수가 광역도시에 수립 변경하면 국토교통부장 승인받는 틀렸죠. 국토교통부장한테 승인받는 게 아니라 바로 도의사한테 가야 되죠.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5번 광역교권은 인접한 둘 이상은 특광 시군 후 관할교역 단위로 지정해야 되며 그 관할의 일부만을 포함시킬 수는 없다. 틀렸죠. 일부만을 포함해서 지정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때는 군 관할구역, 광역시 군 관할구역, 읍면 관할구역으로 잘라서 편입해가지고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넘어오죠. 1번. 광역 도시계가 틀린 거. 1번. 자, 여기 봐봐. 이 광역 도시계에 수립되어 있는 이적에. 여기 봐보세요. 아까 서울특별시 만약 이인청항시 경기도에 있는 여러 시군인데 거기다 지금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는 광역도시 하나 수립되어 있는 상태요. 거기에서 서울특별시 기본계획 하나 별도 만듭니다. 또 이인청항시 거 기본계획 별도 만들죠. 또 수원시 거 기본계획 만들고요. 용인시 거 기본계획 만들고 연천구 거 기본계획 만들거든요. 그래 각각 그렇죠. 특광, 특특, 시군별로 기본계획 만들게 됩니다. 특광, 특특, 시군별로. 알겠죠? 그때 이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질 때는요, 이 광역 도시계획보다는 훨씬 좁은 건강을 대상으로 수립되니까 하위계획을 하죠. 이 기본계획이 하위계획이고, 이게 상위계획이에요. 따라서 광역 도시계획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서 각각 개별 도시에서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이것은 상위계획에 부합된다. 만약 광역 도시계획과 기본계획에 서로다면 상위계획인 광역 도시계획을 우선한다. 그래서 1번 맞다. 2번 광역교권은 광역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야 돼. 2번 광역교권은 광역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까 누가 지정했다고? 국토교통부장하고 도의사만. 도의사만 지정하니까 국토교통부장하고 도의사만 지정하니까 2번 없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 틀렸고요. 3번 이 도의사는 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가 제가 봤어요. 도의사가 광역교권을 이렇게 이렇게 지정해 주셔서 A씨하고 B씨하고 시군에다 정해놨는데 이 시장 군수가 만나가지고 수립을 하면 좋은데 얘네들이 도저히 못하겠다 해서 협의를 거쳐가지고 도의사한테 요청했어. 좀 수립 좀 해주라고. 도의사 받았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수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자기가 스스로 확장합니다. 자, 그래서 3번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 단독으로 광역 도시를 수립할 수 있다. 맞아요. 그리고 자기가 확장합니다. 국토교통부한테 승인 안 받습니다. 4번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치료권자는 미리 공신을 열어야 한다. 맞죠? 필수적입니다. 5번. 이 봐보세요. 이 시도사란 친구들이 국장이 정한 광역기권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협의해서 수립하는데 협의가 이루지 않으면 조정신청할 수 있어요. 지정권자한테. 그래 지정권자한테 조정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정신청은 단독으로도 할 수 있고요.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 이때 만약 단독으로 조정신청하면 일정 기한을 줘놓고 야, 이때까지 좀 협의 좀 해봐라라고 공고해서 보냅니다. 공고할 수 있어요. 그 기한 내 협의가 이루어지면 직접 그 조정을 해주겠는데 조정을 해줄 때는 반드시 중앙도시는 심 거쳐서 조정을 해준다. 이렇게 하십시오.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정신청을 시도사한테 받았다. 내 광역도시계 등을 조정해 주려고 한다. 그런 경우는 중앙도시는 심을 꼭 거친다. 맞습니다. 2번. 광역도시계 등이다. 틀린 게 이렇게 돼 있죠.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시도사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그다음에 꼭 중앙도시 심을 꼭 거쳐야 된다. 맞습니다. 2번. 시도사 시장 군수 등은 시장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시도사는 시도의회 그리고 시장 군수는 시군의회와 그리고 시장 군수 의견을 드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사 요청하는 경우에도 시도사 공도로 광역도시를 수립할 수 없다. 틀렸어요. 여기 시도사가 국장님 지정해줬잖아요. 우리끼리 하기 힘드니까 같이 깨트려서 합시다. 요청하면 같이 수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없다가 틀렸습니다. 4번. 자, 시장 또는 군수가 광역도시를 수립하려면 누구한테 수립받느냐? 도의사 맞고. 5번.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를 수립하든 변경한 절차가 똑같아. 여기 봐봐. 이 수립 절차 아까 이렇게 세 가지 봤잖아요. 이 절차는 변경 절차하고 똑같아. 예, 이 계획을 변경할 때도 있거든. 그 정책 내용을 변경할 때도 똑같다. 절차가 이렇게. 그래서 변경할 때 미리 공시는 꼭 이래야 된다. 맞습니다. 필수입니다. 넘어가 보세요. 3번. 이 광역계획권과 광역시설이 다 틀린 게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접한 둘 이상의 특광, 특구, 관할구역 전부뿐만 아니라 일부를 광역구로 지정할 수도 있다. 맞죠? 네. 2번. 광역시설 설치 및 관리는 공동구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틀렸어요. 공동 아니라 도시군계획서 그래야 됩니다. 공동화라 도시군계획설 설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알겠죠? 네, 틀렸어요. 이 광역시설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여기 봐봐요. 광역시설이라는 것은 AC, BC, 시군이 있다 합시다. 그랬을 때 두 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치는 도로라든가 철도 같은 이런 것들이 광역시설이고요. 또 한가운데다 공항을 설치해 두 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을 유효한다든가 한가운데다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설을 설치해서 공동으로 유효한다든가 두 개 이상이 하나의 장소에 있다 장사에 뭐 화장실 같은 설치해서 공동으로 한다 이런 것들을 광역시설 하거든요. 알겠나요? 이런 광역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할 때는 원칙은 도시군계획시설 설치 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원칙은 도시군계획시설 시설 설치 관리 규정이 있거든요. 그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거. 그런데 외해가 있습니다. 외해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관계 시장, 시장 군수, 이네들 약속 시장수가 협약을 처리야. 이쪽은 너네들 설치 관리비용 내고, 이쪽 우리가 내고, 이쪽 우리가 내자. 그래서 세 명이 만나가지고 이 광역에서 설치 관리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협약을 체결해서 설치 관리할 수도 있고, 광역을 설치 관리 할 수도 있고요. 임의적입니다. 꼭 해야 되는 거 아니고 임의적이다 할 수 있고 또 협의를 구성해서 이 광역시설 설치 관리하여 세 명 만나서 협의를 구성해 가지고 협의를 구성해서 그 광역시설을 설치 관리할 수도 있어. 해야 한다 그럼 틀리고 할 수 있다. 만약 협약을 체결할 수 없었다든가 협의를 구성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했다. 근데 그 지역에 같은 도다 그러면 도지사가 그 광역시설을 설치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임의적이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정리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 내용이 밑에 나오죠. 4번. 잘 왔나요? 4번이면 관계 특강 특
이네들은 협약을 체결하나 협의를 구성하여 광역시를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그럼 들고 할 수 있다. 이때 이게 이루지 않으면 같은 도면 이건 아니죠. 아무튼 그래 4번 맞고요.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봉안시를 줘버리고 봉안시 한 말 이번에 지워버리고요. 이걸 장사시로 바꿨어. 장사시. 장사시설이. 그래, 장사시라든가 도축장은 광역시설 될 수 있다. 그래요. 여기 봐봐. 장사시설, 화장실 여기. 화장실, 장사시설을 여기다 하나 설치했어요. 장사시설. 하나 설치해가지고 두 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도를 이용한다. 그러면 광역시설 될 수 있어요. 이해 돼요? 알겠죠? 아니, 아니. 같이 이용하면. 예, 같이 이용하면. 그래. 같이 공도를 이용하면 광역시설 될 수 있어요. 이해 돼요? 될 수가 있어. 그 다음 봐봐요. 또, 여기다가 도축장 하나 설치했어. 여기 군쪽에 있는 땅에다 도축장, 소, 돼지 잡는 그 시설 도축장 알죠? 이걸 하나 설치해가지고 P군 AC, BC가 공동으로 이걸 사용하게 됐다. 소잡을 때 같이 이용하게 됐다. 그럼 이것도 광역시설이 될 수가 있어요. 광역시설 뜻이 그래요. 봐봐요. 광역시설이라는 것은 두 개 이상의 지자체 관악에 걸치는 시설과 두 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이용한 시설을 광역시설 하거든. 그래서 바로 3번 맞아요. 4번 맞고 5번 국가별로 설치하는 광역시설 대표로 인천국제공항이 있어요. 인천국제공항은 인천국제공항이 그건데요. 인천국제공항 이것은 국가별로 설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광역시설이에요. 그때 인천국제공항을 설치하고 관리할 때 이자가 책임져서 하도록 하자 해서 만든 법이 있어. 그게 뭐냐, 인천국제공항관리공단. 이 공단은 나라에서 만든 건데 공법인, 공법인. 이런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이 친구를 내세워서 그걸 설치 관리할 수 있다. 법인에다 체크. 국가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따 줄 것이고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 있다. 꼭 이러고 드셔. 자, 그 다음에 4번. 광역도시기다. 틀린 거. 1번. 이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사 시장수는 국토교통장 아니 지정권자의 도의사가 지정권자인데 지정권자에게 지정했던 광역계획을 범위를 좀 변경을 해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둘 이상의 특광 특특 시군의 공간구조 기능 상호 연계 환경 보전 광역시설 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지정되는 것이 광역기권이 맞습니다. 3번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 수립이 필요하다. 그때는 누가 직접 수립하냐?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수립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네요. 그 다음에 4번 이 광역기권이 둘 이상 시도의 관악에 걸쳐 있는 경우는 관할 시도사가 만나서 공동으로 광역계획을 지정한다. 틀렸어요. 왜 틀렸을까요? 아, 봐봐요. 광역계획권 지정 그때 떠나죠.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때 지정이 떠나죠. 아까 누구만 할 수 있다고 했어? 국토교통부장과 도시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하겠죠. 그래서 틀렸어요. 시도사가 지정할 수 없어요. 둘 이상 시도의 관역에 걸쳐 지정할 때 누가 한다고? 그래요. 시도사가 공동으로 그 말을 줘버려야 돼요. 국토교통부장이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5번 맞습니다. 아까 했으니까 통과하고 넘어가셔서 제3절 도시군기본계 나와있죠. 잘했나요? 자, 이 도시군기본계획이 1번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 2번 또 1번 2번 나와있죠. 이 문제를 잘 소화하면은 문제 나면 다 맞히게 되어 있습니다. 다 맞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 기출문제 풀이 과정이 아주 중요하죠. 중요해. 자, 이 국토계법상 도시군기본계. 도시군기본계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키포인트를 한번 정리해보죠. 여기 봐봐요. 이 도시군기본계획은 개별 도시에 대하여 개별 군에 대하여 기본적인 특성을 정하고 장기 발전방을 제시하기 위해서 만든 계획으로서 이때 도시라고 하는 것은 다섯 가지를 생각해야 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역에서 만들면 그 계획의 이름을 도시기본계를 하고 그 다음에 군 쪽에서 만들면 군 기본계를 하므로 이때 이 군은 이거 팔도되어 있는 군 역에서 만든 명칭을 도시기본계를 합니다. 아시겠죠? 도시 군 기본계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 기본계획은 특광특특 시군 이때 군은 여기 광역시 안에 있는 이미 여기 나와버렸잖아요. 여기서 나왔으니까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이 있을 거예요. 이 군은 광역시 안에 있는 아는 군은 제외됩니다. 그래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행정구역인 군은 팔도되어 있는 군이지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은 제외된다. 이거 중요해요. 그래 이제 자 특광특특시군 후 관악에 대한 기본적인 공간구조를 밝혀주고 그리고 장기 발전 방향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수립되는 종합계획입니다. 종합계획이니까 종합대장만 수립권자 되죠. 그리고 이 계획은 무슨 계획 수립을 지침을 써야 되냐. 도시군관리계획. 이게 중요해.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돼요. 지침을 내려주는 기본계획이 있고 그 지침을 수용해서 관리계획으로 이제 용용용 기사집을 이반 결정해서 그 도시 군에 있는 땅을 관리하죠. 이렇게. 자, 그래 정리합니다. 도시 군 기본계획 무슨 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냐?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지. 광역 도시가 하면 틀리겠다. 이런 도시 군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누구냐? 수립권자는 여기 보세요. 특광 특특 시군의 각각 종합대장만 수립권자이기 때문에 각각 그 장이 수립권자예요. 알겠죠? 그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도사, 시장, 군수가 수립권자죠. 이때 군수는 광역시 안에 있는 군수가 수립권자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된다. 이게 중요해. 자, 그래서 수립권자는 6명뿐이다 이렇게 하셔. 다른 사람은 절대 수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립 기준, 이것도 기준은 누가 정할까? 수립 기준은 누가 정해줄까? 기준. 예, 기준하면? 그렇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이거하고 수립권자는 달라요. 그래 이 수립권자는 6명인데 이때 봐봐요. 이 6명 중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서는 큰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반드시 수립해서 시행해야 됩니다. 이건 외해가 없어요. 반드시 수립해야 하고요. 여기 봐봐요. 수립하고 나서 스스로 확정합니다. 이것은 지네들이 국토교통부장한테 승인받지 않고 스스로 이 정책계획서인 도시 군 기본계획을 확정해요. 국장한테 승인받는 거 아닙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요, 여기 보세요. 이 시와 군의 경우는 여기 보세요. 이 팔도되어 있는 시와 군의 경우 이것은 원칙은 수립해야 되지만 외주로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시군이 있다. 법적으로 이게 중요해요. 그래 수립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군이 있을 수가 있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 수립을 만약 했다면 이 시장과 군수가 수립했다면 이건 스스로 확장하지 못하고 승인받아야 돼. 누구한테 승인받느냐? 도지사에게. 이게 중요해. 누구한테 받는다? 도지사. 야, 그러면 어떠한 시와 군은 수립을 하지 않냐 할 수 있냐? 아니할 수 있다 했잖아요. 여기 봐봐.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시와 군은 수립을 하지 않아도 되냐?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그런 시, 군으로서 인구 몇만 명이 하면 10만 명 이하인 그런 시와 군은 수립을 하지 않냐 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수도권에 속한다 그러면 이후 불문화 무조건 수립해야 돼. 광역시와 경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무조건 수립해야 돼. 그리고 인구 10만 명을 초과하면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하셔. 이해 되죠? 이 규정에 근거하여 시험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 봐봐. 모든 시와 군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 틀리죠?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시군이 있었으니까. 자, 또 어떤 시와 군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냐? 이렇게. A씨 관할구역 전부, B씨 관할구역 전부, 시군 관할구역 전부. 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이 관할구역 전부를 세 개 시군 관할구역 전부를 묶어가지고 광역기권을 지정했고 광역도시를 수립했다 합시다. 뭘 수립했다고요? 광역도시. 관할구역 전부대 광역도시 수립되어 있는 상태라면 A시에서 A시장이 B에서 B시장이 C에서 C군수가 자기 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이 기본계획에다 집어넣어야 할 모든 정책 내용을 광역도시에다 다 포함해버렸어. 그렇다면 개별 시시군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자,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 보세요. 아까 특강, 특특시장수와 수립권자이라고 했죠. 이때 자기 관할구에 대한 기본적인 특성을 정해서 장기 발전판을 제시하는 정책 등을 포함해서 수립하는데 이때 이 지역근산 필요하다면 자기 관할구에 벗어나서 인접해 있는 A씨가 있다, 뭐 B군이 있다면 그쪽 인접해 있는 C군의 관할구역 전부가 됐든 일부가 됐든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는데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다.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는데 그래야 할 때는 미리 그쪽 시장 군수하고 협의는 꼭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여기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에 이것은 정책 방향을 포함하는 계획이니까 바로 지역 여건 변화에 탈비협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계략적으로 수립해야 되는지 계략적으로 수립하는 것이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수립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거 아셔야 되겠어. 그리고 수립하게 되는 절차상 이것은 기초조사하고 공청회 개최 규정은 광역 도시계 수립을 하게 될 때 적용하는 기초조사 규정, 공청회 규정을 그대로 준용합니다. 고로 기초조사 꼭 해야 돼. 알겠나요? 자, 하나 차이가 있어. 기초조사를 하는데 이 기본계획에다 기초사함에서는 저것을 포함하게 되면 토지 적성평가.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하게 한 기초조사에는 바로 토지 적성평가 포함되지 않아요. 그리고 재해 취약성 분석도 포함되지 않았는데 그러나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한 기초조사 대응에는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게 한 기초사 대응에는 이걸 포함해서 한다는 거. 토지 적성평가하고 재해 취약성 분석. 그러나 이거 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오늘 도시군기법 입원한다 그러면 오늘부터 수업에서 5년 안에 했다면 이번에 할 때는 생략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셔요. 몇 년에 했다면 5년에. 그리고 기초사 끝났다 그러면 공청회를 개최.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과 전문가 의견 꼭 들어야 되고 타당히 반영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봐봐요. 지방 의견 들어. 이때 시군 의회 의견 듣습니다. 30인의 근래 의견 제시하고요. 그 다음에 의회 의견 정치가 끝나면 협의하고 여기 봐봐요. 특광 4명은 스스로 확정할 때 관계 행정기관을 비롯한 국장하고도 협의해. 그리고 지방도시 심의 거쳐서 확정합니다. 확정을 하고 나서 공부했다 공부하고 우리에게 30상 열람식 끝이에요. 그런데 이 시장과 군수는 바로 도의사한테 승인 신청하게 되고 도의사가 승인을 내줄 때 협의하고 심의에 걸친 다음에 승인을 나누고 송부하면 시정서 받아서 공과 열람시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 기본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규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정비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다. 알겠죠? 몇 년마다요? 5년마다.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은 똑같이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정비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나 광역 도시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해라는 규정 없다 이거 아셔. 알겠죠? 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체크를 해보면 내용은 간단해요. 1번 도시군기본계획이다 설명 옳은 게 이렇게 돼 있는데 1번 시장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해서만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인접한 시 또는 군후 관할구역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는 없다. 맞아 틀려? 없다가 틀렸죠? 인접한 거가 포함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없다 틀렸고. 2번. 도시군기본 내용이 광역 도시계 내용과 다를 때 뭘 우선한다? 아니지. 광역이죠. 그렇죠. 그래서 국토교통부장이 결정을 받았다고 한다. 지워버려야 돼. 그거 틀렸죠. 뭐가 더 우선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봐봐. 광역 도시계 수립되는 지역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기본계 하위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본계획이 하위계획이요. 이게 상위계획이니까 광역 도시계. 기본계획 내용과 광역도시 내용을 타면 이걸 우선하죠. 그래서 틀렸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재하는 바에 따른다. 지워버리고 광역도시 내용을 우선한다. 그래야 되고.
3번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인구 7만 명의 군은 기본계를 수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맞죠? 10만 명 이하니까 수립하지 않아도 되죠? 맞습니다. 4번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는 공채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틀렸어. 봐봐. 그래. 수립 절차고 변경절차도 똑같아. 아까 수립할 때 꼭 공청회 열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변경할 때도 똑같아요. 개최해야 돼. 틀렸어. 5번. 광역시장이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국장한테 승인받은. 틀렸죠? 아까 4명은 승인 안 받고 스스로 확정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도서는 수립 변경 때문에 스스로 확정하지 국장한테 승인받는 거 아니다. 넘어가시고 20페이지 도시 군기본계획이다. 설명 중 옳은 거. 1번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수립한 기본계획 승인은 국장한테 받아서야 된다. 이 말은 틀렸죠? 국장한테 승인받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스스로 확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수립한 도시 군기본계획 승인은 국장이 하고 틀렸죠? 스스로 확정한다고 그래야죠. 시정서 수반 기본계획은 도에서 한다. 뒤에는 맞네. 그리고 2번 조금 전에 했으니까 맞았어. 맞죠? 서로 다르면 광역 도시에 의사한다. 맞고. 그 다음에 3번 이해관계를 포함한 주민은 갖다 줄 거예요. 주민은 지구단의 계획과 지정합 병행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기본계획 기본이 틀렸어요. 관리로 바꿔야 돼. 도시군기본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틀렸어. 기본이라 관리. 뭐라고? 관리. 그래서 이 기본계획은 우리 주민과 이해관계자에게 수립 제한권이 없어요. 도시군관리계획만 주민과 이해관계자에게 위반 제한권을 주잖아요. 그래서 바로 동그라미 3번은 기본이 틀렸어. 기본. 기본 자리에 뭐가 들어야 한다? 관리. 좋아요. 관리가 들어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이 특광 특특 시정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바로 공천을 승인할 수 있다. 틀렸죠. 공천을 반드시 개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생략할 수는 없고 공천을 반드시 개최해야 된다 그래야 돼요. 5번 이 특광 특특시장수는 몇 년마다 기본계획에 대해 타당성 재검토 청구하든가. 그렇죠. 10년에 틀렸죠. 5년. 오른쪽 2번 자 도시군기본계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조문 일부인데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열거한 거 연결한 것은 1이 아니라 첫 번째 도시군기본계획 위반부터 몇 년에 토지 적성평가를 실시했다면 토지 적성평가 제재성을 생략할 수 있는가? 5년이죠. 시장 또는 군수는 몇 년마다 도시군기본계에 대하여 타당성 재검토 청구해야 된가? 5년. 너무 쉽게 나왔죠. 문제가 보이죠? 답이. 넘어가십시다. 넘어가서 보면 1번 국토의 계획 및 법령상 도시군가로 결정할 사항이 아닌가?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사항 갖다 줄 거 봐요. 줄 것이고 우리는 이 도시군가로 결정해야 하는 내용, 결정해야 하는 내용을 여섯 가지로 압축해서 숙제해 두자 그랬죠. 약자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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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사, 지, 입. 이렇게 생각 좀 하자 그랬죠. 그리고 나서 남은 연상을 해라고 그랬어요. 연상. 연상이라고 하는데, 이 용이 뭐냐 그러면 용도적. 이거 봐봐요. 용도적 알죠? 용도적이라는 것은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보전적. 그리고 도시는 다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적. 관리적은 다시 보전녹지, 생산녹지, 계획관리적. 그 다음에 주거적은 전용 1종, 2종, 일반 1, 2, 3종. 주거적. 추운 주거적 있잖아요. 상업적은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상업적. 공업적은 전용, 일반, 준 공업적 있고 녹지은 보전, 생산, 자연녹지. 이것보로 용도적이라고 해요. 이런 용도적을 지정하고 비행할 때는 도시군가를 결정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용도지국. 이건 용도지국이라고 써요. 용도지국. 이것은 용도지국. 용도지국 아홉 개 있어요. 경고, 방방, 거치계, 그 다음 뭐, 한번 말해봐. 특복. 생각나요? 자, 그래서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하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지구, 특정 용도지구, 복합용도지구. 이런 용도지구를 지정하고 평가할 때도 도시군가로 결정합니다. 그랬어요.
용도구역이 다, 여기는 네 개 있고 여기까지 다섯 개인데 약자로 개, 시, 수, 도 6% 용도라고 그래. 이것들을 지정과 평균도 도시공간으로 결정합니다. 이때 개가 뭐예요? 그렇죠. 개발 제한구역. 수는 시는 시가와 조정구역. 수는 수산장 보호구역. 도는 도시장 공구역. 이렇게 되죠. 그런데 입지 규제 최소구역은 최근에 박근혜 정권 시대에 도입해가지고 여기다 껴놨어. 입지 규제 최소구역도 용도구역입니다. 이것은 지정과 변경도 도시공간으로 결정한 내용이고 이 장소에 대한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도 입지규제 최소구역도 도시공간으로 결정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기반시설을 설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할 때도 도시공간으로 결정하는 내용이죠. 이때 기반시설은 뜻을 아셔야 돼요. 도로, 공원, 뭐 광장 등등등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되고 이 사가 뭐냐? 도시개발사업이죠.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도 도시공간으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것은 도시개발법에 그 뜻이 규정되어 있어요. 도시개발관에서 주거단지 조성사업, 상업단지 조성사업, 산업통단지 조성사업, 물류통체계 단지 조성사업 등등등 이런 것들 다 묶어서 도시개발사업을 합니다. 정비사업은 정비법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을 하는데 그것도 정비사업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결정할 때는 도시공간을 결정한다. 이제 지가 뭘까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과 변경도 도시공간으로 결정하죠. 그리고 이 장소에 대한 구체적 상세한 그 개발 정비를 위한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으로 만들어진데 이 지구 단위 계획도 도시공간으로 결정하셔줍니다. 그 내용을 여기까지가 도시공간으로 결정하는 내용인데 특히 이것은 아니다. 개발 밀도 관리구역 지정이라든가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 부담구역의 지정은 도시공간으로 결정한 내용이 절대 아니다. 용도구역도 아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자, 이것은 용도구역도 아니에요. 기반시설 연동지죠. 그래서 1번 문제 풀어볼까? 1번 보면 도시공간으로 결정하는 사항 아닌 거 몇 번일 것 같아요? 1번이죠. 오른쪽 2번, 오른쪽 또 문제 넘어와요. 똑같은 문제예요. 도시공간을 결정하는 사항만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은 도시공간으로 결정하죠. 니은은 아니죠. 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디귿은 맞죠. 여기요. 도시발사. 그 다음에 리을, 기반시설 정비 맞죠. 기반시설 정비 맞죠. 몇 번만 아닌가? 니은만 아니고 나머지는 다 기죠. 그래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만을 모두 고른 거 그러면 세 개죠. 그렇죠. 그렇죠. 기어, 디귿, 리을. 무엇이 안 들어가야 돼요? 니은. 그렇죠. 그렇죠. 자, 넘어가시고. 예? 네? 어떤 거?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지정은 그냥 도시 군가로 결정하지 않고 그냥 지정합니다. 지방도시는 심을 거쳐서 특광 특특시장수가 그냥 지정하는 거예요. 알겠죠? 도시 군가로 이방 결정한 거 아니고 그냥 지정한다. 자, 넘어가시고, 자, 24페이지 2번부터는 잠시 쉬었다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죠.